예, 브로콜리는 워낙 비타민 미네랄도 많고 사실 또 간에서 해독 작용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사실 브로콜리 굉장히 중요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잘 씻어서 일단 그 물은 좀 버리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약간 익혀서 예, 뭐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케일 같은 경우는 칼슘도 많지만 비타민 K가 있어서 또 칼슘 흡수도 사실 도와주고요. 예. 갈아서 많이 먹잖아요. 네, 주로 갈아서 많이 먹기 때문에 좋고요. 마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잘 알려진 건데 황화물, 황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많아서 반드시 우리 몸에서 찌꺼기 제거할 때 황이 제일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뭐 양파, 부추 이런 여러 종류의 황화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마늘, 특히 알리신이 들어있는 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용량을 얼마나 먹어야 돼요? 용량은요, 일단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사실 저거 하나 정도 먹는 것과 충분하고요, 하루에. 아, 그래요? 예, 케일 같은 경우는 주스 한 잔을 먹을 수 있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늘은 사실 이 하나를 다 드시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낱개로 해서 먹으면 한 6조각, 예, 그 정도 먹는 게 평균적으로 괜찮습니다. 날로. 예, 날로 먹는 게 항암 효과를 볼 때는 날로 먹는 게 좋고요. 다른 그 항산화 효과를 얻으려면 약간 익혀서 먹는 게 좋은데 날로 먹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신 먹을 수 있는 게 양파예요. 양파는 좀 많이 먹어도 달콤한 게 있어서 먹지만 네. 마늘은 호불호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음식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네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네, 앞에 세 가지는 좀 나쁜 에스트로겐.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 조직에 그 여러 가지 염증 일으키는 물질을 배출시키는 식품이라면 이건 에스트로겐을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좀 채워줄 수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옛날 아마라는 거는 사실 마 있잖아요. 예, 우리가 섬유 조직. 네네, 예, 마. 그거 만드는 게 마인데 그 중에 아마라는 게 있고 그 씨앗을 아마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에는 사실 아까 진민영 씨 VCR도 봤지만 밥에다 같이 넣어서 먹기도 했는데 네. 실제 밥 대신 먹었던 예, 그런 재료이기도 하고 러시아에서는 먹는 금이다. 예, 세계 10대 푸드라고도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아마씨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씨가 왜 이런 면역 질환에 좋으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스트로겐하고 상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에스트로겐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씨가 이 콩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들어있어서 많다고 들어. 예, 그전에는 네. 콩 얘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이 아마씨를 또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밥이랑 같이 먹기가 또 쉬워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콩국수 국물 만들 때 아마씨 분말이랑 타서 먹으면 훨씬 더 좋겠네요. 아, 좋죠. 네네네. 어떻게 맛있게 만들 생각만 하세요? 예, 맛있게도 만들고 또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좋아서 좋을 것 같고요. 오메가3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어나 등푸른 생선에 왜 오메가3? 예. 거기는 동물성 오메가3고요. 다르긴 물론 다릅니다. 여기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식물성 오메가3도 보충을 해야 되고 동물성도 따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예. 얘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사실 아니지만 식물성 오메가3를 많이 들어있는 걸로는 아마씨가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왜 오메가3가 중요하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두자입니다. 뭐 때문에 옵니까? 염으로 시작하는데. 네. 염증 때문에 네. 오죠. 그러면 항염작용 있는 게 도움이 되죠. 아. 바로 항염작용이 오메가3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씨의 오메가3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씨앗은 아까도 여러 씨앗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씨앗의 단점은 많이 먹으면 칼로리도 높습니다. 예, 그래서 드문 경우긴 한데 씨앗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 수치가 확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먹었길래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왜 간 수치가 올라갔나 여쭤봤더니 씨앗을 한 대여섯 가지를 좋다 그러면 많이 예, 좋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니까. 그러니까 용량은 아마씨를 드셔도 한 줌에서 한 끼에 한 줌 정도 네. 드시는 거 이상은 많다고 보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서 결국 배출의 역할을 네,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 예. 열심히 드시면 이런 화면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예,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자,